글자. 어? 세 글자? 나도 세 글자. 세 글자. 세 글자. 아니 너는 무슨 글자인데? 이게 좀 한 글자 아니야? 나는 한 글자. 한 글자. 한 글자. 다 던져보자. 뭐야 그 뭔데? 아빠가 할 때마다 초콜릿을 먹었던 거를. 야. 기억을 했다가 애가 할 수 있는 건 초콜릿 깔 수 있잖아. 아 나 사탕이라고 생각해. 나도 사탕이야. 사탕. 야 그럼 한 글자는 뭐였어? 한 글자가 좀 애매한데요? 어떻게 이렇게 피를 내게 한. 아 피. 아 이가 어떻게 아이야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피를 이렇게 탁 튀게 하는 난. 근데 아니 근데 저혈당이니까 뭐 그쪽이 초콜릿이네. 근데 우리가 딱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쉬울까 이게? 아니 계속 오늘 쉬웠어요. 계속 쉬웠어. 계속 쉬웠어. 초콜릿인 것 같아요. 사탕 같아요. 그거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맞아. 아 한 글자인가 보다. 당. 아, 그러니까 포괄적으로. 넓게. 너 형이. 당. 아, 당보충 그렇게 되겠다. 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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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글자는 당. 땡 땡이래. 땡 약간 우리 그랬지. 땡 안 했어. 나는 든 생각인데 애기한테 사탕하고 초콜릿이 없어요. 애기가 갖고 있는 게 뭐야? 맞다. 뭐냐? 듣고 싶어 나. 자기가 먹는 자기 분유. 분유 자체에 당이 있잖아. 세 살은 우유를 먹인다고? 분유 안 먹는데. 그럼 뭐 먹어요? 이유식. 이유식 먹지. 아, 밥 먹는구나. 아, 그래요? 아, 밥을 먹는다. 얘가 많이 배워 여기서. 특히 육아 이쪽은 내가 잘 모르잖아. 앞으로 잘 될 거야, 경훈이는.